올해 출시된 자동차 가운데 최고의 차를 뽑는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 1차 관문을 통과한 후보 모델 27대 중복 후보 제외가 공개됐다. 사진은 2021년 올해의 차 실차 테스트 현장.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는 31일 2021년 출시된 80대 신차 중 27대를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 부문별 후보로 선정해 발표했다. 신차는 단순 연식 변경을 제외한 부분 변경과 완전 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했으며 올해 80대가 1차 경합을 벌였다. 올해의 차 후보 결산에 진출한 신차 특징은 동화 차량으로 빠르게 재편하는 시장 트렌드를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7대가 출품된 반면 올해 14대로 2배 늘었다. 협회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세단, 크로스오버, SUV로 구분하고 다시 전기차와 내연기관으로 나눠 수상 부문을 세분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상격인 올해의 차를 비롯해 올해의 전기 세단, 올해의 내연기관 세단, 올해의 전기 크로스오버, 올해의 내연기관 크로스오버, 올해의 전기 SUV, 올해의 내연기관 SUV, 올해의 픽업, 올해의 MPV, 올해의 하이브리드, 올해의 시티카, 올해의 럭셔리카, 올해의 퍼포먼스,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인물 등 15개 부문으로 시상함.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31일 발표된 27대의 차량을 한자리에 모아 새해 1월 26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자동차 경주장 레이스웨이에서 실차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상식은 2월 16일 서울 통영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는 2013년 기아차 K9과 렉서스 US, 2014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5년 인피니티 Q50, 2016년 현대차 아반떼, 2017년 르노 삼성차 SM6, 2018년 기아 스팅어, 2019년 현대차 팰리제이드, 2020년 기아 K5, 2021년 제네시스 G80을 각각 올해의 차로 선정한 바 있다.